HCN 지역 방송이잖아요. 네. 네. HCN 현재 HCN 지역 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름이라 좀 외우고 그러니까. 봅시다. 네, 뭐 BTS 7명인데 우리가 3명 못 외우겠어요. 그러니까. 자, 자기 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. 자, 리더부터. 리더 누구? 저요. 오케이. 자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트럭거래 리더 은영입니다. 네, 은영 씨. 은영 씨. 자, 그다음엔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수아입니다. 오, 오, 수아 반갑습니다. 씨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동작구에서 온 은미입니다. 오! 오! 야, 센데. 네. 와. 아니, 그러면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원래는 다 뮤지컬도 하고 공연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아무리 학교 같은 동창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트로트 그룹을 결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? 사실 이렇게 둘은 좀 자연스럽게 된 계기인데 네. 좀 수아가 좀 다른 특이한 케이스예요. 왜 어떤 특이한? 제가 원래 모델 활동도 했었거든요. 아, 그런 것 같아요. 피팅 모델 공모가 나가지고 네네. 모델 면접을 갔는데 네. 갑자기 대표님이 노래를 할 줄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아, 그 모델 그 네, 모델 면접을 갔는데 모델 면접 갔는데 노래를 할 줄 아냐고 네, 네. 제가 전 뮤지컬 원래 했다 이랬더니 아. 한번 해보라 그래서 네. 했는데 저한테 제의해줬는데 저희 학교 동기들이 있어요. 아~ 깜짝 놀랐어요. 원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. 알고 보니 갔다. 보통 인연이 아니야. 그러니까. 이게. 진짜. 맞아요. 야, 신기했어. 운명이네요, 운명. 그러니까 네. 저는 뭐지 선생님의 질문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할게요. 네. 각자 맡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. 역할이요? 네, 트럭걸에서. 네, 일단 저는 약간 진행이나 멘트를 제가 맡고 있어요. 아, 네. 그래서 아까 손드는 게 좀 남다른 느낌이 자, 그러면 수아 씨는요? 네. 저는 안무를 맡고 있습니다. 아, 안무. 모델 출신입니다. 아니, 그러면은 다 안무도 직접 짜세요, 세 분이? 대표님과 같이 네, 의논해서 대표님이니까 배가 좀 나온 아저씨일 것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아까 네네. 봤는데 더 잘생겼더라고요 네 은미 씨는요? 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통통 팀과 또 아이디어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. 동작구서 하시니까 다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세 분 중에 리드 보컬이 누구예요? 리드 보컬 저희 셋 다 리드 다 잘하던데요? 아, 네. 다 잘해? 그래도 누가 하나 튀는 우리 그룹들 보면 멤버 중에 항상 아니, 리드가 있어요. 네, 솔직히 얘기하세요. 네. 선생님 여기에 리드 보컬로 지금 초빙에 달라지 그 얘기. 없으면 내가 좀 듣기 있어야죠.